마이민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학교는 잘 갔다 오고 학원은 잘 다녀오셨나요? 제가 오늘부로 이투스에 정식으로 첫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여러분하고 비슷하게 일어났을 거예요. 일찍 일어나서 이것저것 하고 너무 졸려요. 집 가고 싶습니다. 제가 왜 이곳에 왔는지 너무너무 궁금하죠? 수험 생활을 하다 보면 고민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리고 궁금한 것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요구들을 다 충족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4살 때부터 20살 때까지 캐나다에서 학생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그냥 되게 평범한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엄청 조용조용 공부만 하는 학생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유학 가기 전에 중간고사 시험, 영어 25문제 중에 두 문제 맞고 갔어요. 두 문제 맞고 캐나다를 갔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일단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 말도 안 통하고 정말 모든 게 다 멘붕이었던 것 같아요. 새로운 환경이랑 새로운 사람들 때문에 많이 외로웠어가지고 친구들을 이렇게 빨리 사귀고 그래서 더 얘기를 많이 하면서 영어가 많이 늘었던 것 같습니다. 아침마다 저희는 이제 기숙사 학교니까 스태프분들이 와서 얘네들이 학교를 갔나 방에 누가 있나 없나를 체크를 하세요. 그래서 저는 옷장에 숨어있던 게 있었습니다. 학교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진짜 못 해봐서 아쉬워요. 연애를 못 해봤습니다. 아직까지도 길 가다가 이렇게 풋풋한 학생들이 손잡고 교복 입고 이렇게 다니는 거 보면은 좋을 때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되게 부럽더라고요. 다들 여러분 주변에서 그러잖아요. 대학교 가면은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기고 꽈팅도 하고 미팅도 하고. 네,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공부 같이 하자고.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굉장히 제한적인 부분이 많다고 들었어요. 독서실 이용도 제한되고 학원도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학업에 지치거나 힘들 때 주말에 친구들과 힐링할 수 있었던 그 시간 뭐 카페, 음식점 등 닫은 곳도 많고 시간 제한도 있어서 굉장히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여러분이 경험하고 싶고 하고 싶은 것 그리고 먹고 싶은 것 그리고 가보고 싶은 곳 여러분이 원하는 게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일 인기가 많거나 제가 봤을 때 이거 참 좋다 하는 게 있으면은 여러분들 대신해서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투스에 왔잖아요. 이투스에 다양한 서비스들과 학원들이 있다고 전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여러분이 궁금할 수 있잖아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이길래 인간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나를 힘들게 할까? 제가 그런 거 하나하나 다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저 마이민이 대신 경험하고 체험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댓글로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미션이 도착했나봐요. 뭔지 궁금하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안녕. 첫 번째 미션으로 미디어 센터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는 근데 까까는 없나요? 의상을 또 보관하고 가져가도 되나요? 가격대가 좀 있어 보이네요. 저는 부수면 어떡하죠? 제가 또 이제 금방 배워가지고 바로 그냥 현업에 투입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한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거 PPT 안 해주세요. 여기 오늘 촬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거를 좀